오늘은 블로그 요청으로 대장암과 이에 따른 특화된 약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암은 대장에 발생한 악성종양으로 이루어진 암세포를 뜻합니다. 국내 암 발생의 10%를 차지하며 사망률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50만 명이 대장암으로 사망한다고 하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결장암과 직장암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대장암 혹은 결장직장암이라 부릅니다. 대장암 발생 빈도는 연령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50세 이상의 중년으로 접어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발병 위험 요인으로는 50세 이상의 연령, 선종성 용종과 염증성 장질환, 유전적 요인 식이요인, 신체활동 부족, 비만 음주 과거 골반 부위 방사선 조사 등이 있습니다. 초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을 찾기가 매우 힘들지만 무증상인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장출혈로 혈액이 손실되어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식욕 부진과 체중감소 현상이 나타나며 진행성 암의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변비 토끼똥 같은 변이 발생하는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출혈의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속이 자주 거부룩하고 간혹 직장 내 울퉁불퉁하면서 단단한 종양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특히 비만으로 살이 많이 찌면 직장과 결장암 발생 위험도가 약 1.5배에서 3.7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며 이와 연관해 허리둘레의 증가도 위험 요소의 하나로 작용됩니다. 외국 연구에서 과음으로 인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다수의 의학자들은 과음과 폭음이 대장암 발생 위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의 대장암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사망률보다 30에서 40% 정도 높다고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오늘은 알아볼 약초들은 논문과 임상시험을 통해 이미 특허 및 검증이 된 것으로 선별을 했으니 자기 체질에 맞게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마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기생충 제거와 항암효과 및 탈모 등의 효과가 있는 산초나무입니다. 산초나무는 낮은 야산지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으며 추위에 강하고 건조하거나 습한 곳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잎과 열매에는 강한 방향성 물질이 함유되어 추어탕을 비롯해서 민물고기 특선 요리에 사용하면 입맛을 돋게 하고 향기로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며 미량의 독성이 작용하고 비와 위 신장 대장에 들어갑니다. 산초는 통증 경감과 소화기관 장애, 급성설사의 효과를 보이며 위염 및 대장염 요통의 효능을 보인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대학교에서 산초열매 추출물에서 항암 활성을 측정한 결과 대장암 세포에 대해 세포 활성 감소를 현저히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인간 결장암에 대한 결과에는 세포 전이 및 증식이 감소하여 앞으로 항암제로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산초 약용 부위별 효과는 산초 뿌리와 줄기 잎 열매 추출물에서 각각 우수한 생리적 작용을 검증한 내용으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먼저 가지와 뿌리는 짧게 썬 다음에 5-6회 정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1-2주 정도 바짝 말려주시면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의 물 1리터를 부으면 되고 열매나 잎은 3-5g의 물 700ml에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함께 달여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2회씩 하루 한 잔씩 음용하시면 되고 잎과 열매는 가루를 내서 하루 한 스푼씩 꾸준히 음용하기도 합니다. 산초나무에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며 임산부와 위장이 약해서 위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산초는 따뜻한 성질로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잘 맞겠지만 몸에 열증이 많거나 체질에 잘 안 맞으면 안면홍조와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산대학교에서 발효시킨 된장 추출물로 사람 암세포 성장에 미치는 억제 효과를 정상세포에서의 작용과 비교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된장의 메탄올 추출물과 핵산 추출물은 결장암세포에 대해 강력한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세포의 세포수를 6일 동안 매일 측정할 때 4일 후부터 세포 성장을 완전히 억제하였고
6일 후에는 98%를 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된장의 주요 활성화합물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람 암세포의 성장에 대해 강력한 억제효과를 가짐을 뜻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조선대학교에서는 천일염 된장이 암세포 생육 억제에 좋으며 그 중에서도 4년 숙성 천일염 된장이 가장 뛰어난 대장암 세포 사멸사의 효과를 지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된장은 콩만으로 3개월간 발효시킨 된장의 우수성과 함께 발효 과정을 거치는 동안 원재료인 콩에서는 없었던 혹은 함량이 적은 성분들이 생성되거나 증가되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집된장을 만들 때는 매주 콩을 깨끗이 씻어 하루 정도 충분히 불려줍니다. 그리고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헹구어서 솥에 넣고 4-6시간 정도 약한 불에서 푹 삶으시면 됩니다. 다 삶아진 콩은 소쿠리에 건져서 물기를 뺀 다음 큰 다라에 넣습니다. 삶은 콩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절구로 찍거나 또는 천을 싸서 발로 밟아주시면 쉽게 으깨어집니다. 끝으로 사각형의 메주 모양을 만들어 온실에서 바닥에 짚을 깔고 메주를 놓으면 되고 3-5일 후에는 양파자루에 넣어서 하우스 안이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된장을 만들어 먹는데 아직까지 집안에 암 환자가 전무하고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배추나 시래기에 된장을 풀어서 국을 끓여 먹는데 대장암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보고된 대장암 세포 증식 및 세포 사멸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고버섯 추출물을 첨가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대장암 세포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세포 증식이 억제되었고 96시간의 처리에 대장암 세포 증식이 매우 억제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고버섯은 대장암의 세포 사멸의 증가에 기인해서 항암 물질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표고버섯은 가지처럼 말리게 되면 암에 관한 항산화 효과는 최대 15에서 20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해 8종의 암세포 증식을 막을 수가 있으며 암세포 증식 억제율은 무려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햇볕에 5에서 10일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건표고로 차를 끓이실 때는 하루 용량 5g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약탕기에 물은 500ml를 넣어줍니다. 몸에 냉증이 있으신 분은 대추 3개를 넣고 끓이시면 되고 연하게 드실 분들은 물의 용량을 700ml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30분 정도 팔팔 끓여서 하루 3회씩 식후에 드시면 되고 다시 물을 붓고 재탕을 해서 끓이셔도 됩니다. 표고버섯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차맛은 고소하면서 약간 달고 중후한 맛이 나게 됩니다. 그 밖에 지방분해로 다이어트 조절과 눈 건강, 만성피로, 고혈압 및 혈관질환 등의 각종 성인질환을 없애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표고버섯은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은 없으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온몸에 발진이 많이 생기게 되니 이런 분들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장암은 치료하는 약초가 많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